파란 공이 비껴 맞아야 되는데. 오, 좋아! 오,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하게 비켜 네. 맞췄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파타. 파란 공 타겟이 아주 크죠? 샷에 실수만 안 한다면 이거 뭐 득점이 거의 된다고 봐야죠. 예.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네. 가운데를 타격했습니다. 파란 공이 또두번 맞으면서 다음 상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새 네. 장타 나올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 점을 더 올리는 다비드 사파타. 4대 9, 따라가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짧게 들어갔어요. 4점째. 사파타 선수의 또 침착한 그런 득점. 하나하나에 몰입하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역시 사파타 선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경기를 하고 있는 사파타. 아, 또 가요, 또 가요, 다시 득점! 지금 저는 이 파란 공을 조절하는 저 두께, 네. 저렇게 두껍게 치면서 완벽하게 내 코스하고 겹치지 않게 컨트롤하는 모습. 네. 기가 막힌 두께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구단주인 윤전 사장도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사파타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기할 땐 그러고 싶죠. 예. 또 그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짧게 갑니다. 네, 힘이 풀리면서 충분히. 좋아요. 네. 6점째가 기록됩니다. 6점은 냈는데, 이제부터 지금 이제 7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되겠네요. 네. 7대 9, 2점 차. 네, 내공이 지금 파란 공 뒤에 일단 숨죠. 그렇게 되면 노란 공이 지금